선생님이 1편, 2편에 네. 1화, 2화에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네. 사실은 조상대우를 되게 강조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럼 조상대우를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이 네. 있을까요? 이게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이 있으세요 물어보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맞아요. 가족력이 있으세요 물어보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우리는 신적으로, 영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. 그렇죠. 눈에 안 보이죠. 단 한 가지? 네. 무당의 입으로 빌려서 그 행위를 할 때 네. 본인이 느끼면 그런 사람들은 100% 믿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믿으려고 해야지 믿어지는 거지. 어우 뭐 저거 장난이겠지 이러면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게 조상에 대한 거고, 제사라는 것도 꼭 지내야 돼요. 제사는 안 지내면 귀신이 돼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너 조상 대우해야 돼, 조상 대우해야 돼라고 네. 말씀을 하시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조상들 대우할 시간도 없고 이것도 똑같이 네. 금전도 없다면 네.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도 조상들을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보죠. 왜냐면 기본적인 제사를 지내야 돼, 돌아가신 날. 네. 만약에 돌아가신 전날로 지내, 살아있는 날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. 네. 네. 제사를 지내고 이제 기제사라 그래, 이거 보고. 네. 네. 그리고 또 추석. 네. 추석이 우리는 엄청 커요. 왜냐면 해곡이 막 나니까, 네. 곡식이 많이 나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설은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이러니까는. 네. 그래서 세 번을 지내는데 네. 명절 차례도 잘 지내고 네. 제사를 예법처럼 깍듯하게 해서 다 잘 지내는 자손들은 네. 어디 가서도 반듯해요. 사실 요즘 세대 자체가 네. 제사를 없애고 있고 네. 사실 제사를 안 하는 집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. 네. 네. 제사도 안 하고 네.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묘, 그렇게 되면 네. 나중에 귀신이 될 확률이, 귀신이 돼서 지금 노숙자 많잖아요. 그렇죠. 귀신도 그렇게 돌아다녀. 그럼 아무데나 앵겨. 네. 응.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앵길 수도 있고, 특히 어디로 가겠어요? 길을 두고 매로 갈 수는 없다고 자손들한테 가겠지. 그러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길이 틀리기 때문에 안 보여, 일반 사람은. 네. 안 보이기 때문에 막 옆구리 찌르고 막 이렇게 찌르고 다니면 이 산 사람들은 해가 오는 거야. 뭐 사고가 나든지 아프든지. 그러니까 가족력 있냐 그러는 게 뭐 간암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간이 안 좋아. 중풍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한쪽이 힘이 없고 맥이 없고 뭐 이거를 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. 그렇죠. 그렇게 딱 걸렸을 때, 딱 알았을 때 그 무당이 그걸 딱 빼내야 돼. 마지막으로 네. 이제 뭐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상 대우를 안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제사를 네, 포함해서 네, 네. 좀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만,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요새는 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네. 눈에 안 보이니까 조상이 없는 줄 알아요. 네. 다 있어요. 조상 제사 지낼 때는 언성도 높이면 안 돼. 항상 조용히 순서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. 그러니까 물 한 그릇만 떠나도 공이 될 때는 공이 된다 하잖아요. 진짜 구강 그릇 해서 나무를 삼색해서 해놓고 그것도 없으면 물이라도 떠놓고 진짜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든지 때를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조상이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어요? 그러면 내가 여유가 생기죠? 그럼 조금 더 잘 차리는 거야. 그리고 또 더 여유가 있죠? 그러면 아주 예법에 갇혀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상은 항상 대우를 해야 되고 또 조상에서 더 크게 주고 더 바라는 게 있으면은 또 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또 풀어줘야 되고, 풀어주는 것은 진짜로 무당밖에 못합니다.